다시 잘 빼줬는데요. 넣지 못했습니다. 돌면서 비어드. 존재의 공격 리바운드. 이번에도 KB스타즈는 리바운드를 뺏겼습니다. 비어드가 다시 한번 떠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속공 기회가 됐는데 비어드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어요. 많이 흥분해 있는데요. 반칙을 풀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비어드 선수가 심판에게 다가가서 본인이 항의를 했습니다. 네, 쫓아가서 얼굴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신한은행이 심판 판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껄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네요. 네, 양팀 오늘 정말 예민하게 지금 돼 있는 거 사실이에요. 지금 선수들이, 양팀 외국인 선수들이 심판을 보면 조금 입맛에 안 맞으면 본인의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네. 비어드 선수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